박찬대 의원이 한동훈의 언행 불일치를 언급하며 윤석열 아바타스러운 모습까지 한 번에 비판합니다. 정말 속이 다 시원했는데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의 언행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올해 초 이곳 광주를 찾은 한동훈 국힘당 비례위원장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 당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즉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이 정말 진심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국힘당 인사들의 5.18 왜곡과 폄훼 발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회 전 의장이던 허식 의원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힘당 소속이던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은 5.18은 DJ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동료 의원실에 배포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탈당하고 시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의장직을 박탈당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허식 전 의장은 자신이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국힘당 의원들이 먼저 신문을 달라고 해서 공유한 것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즉, 허식 전 의장이 지목한 국힘당 시의원들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꼬리만 잘랐지 몸통은 그대로 봐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윤석열 아바타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천 논란까지 빚어가며 손을 들어준 김경률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건희 명품 백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건희를 말이 앙뚱한 애들하고 비유한 것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이 노발대발 했다더니 결국 출마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로써 세 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아바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김건희 이름 석자가 국힘당의 금기어일 만큼 현 정권의 실세는 김건희 여사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지만 그 말이 허울 뿐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불법을 행했으면 누구나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국민이 아는 공정입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게 국민이 아는 상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별법을 수용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도 수사받겠다고 밝히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말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